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조금 달라졌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명확해진 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 보면 그 명확성은 좀 분명치 않아요. 분명치 않아요. 단지 여기 와서 이제 대작을 지금 한네 점을 완성했는데 그게 그 사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월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시리즈인데 사월이라는 제목의 이제 사월 프롤로그 사월 빨강 사월 파랑 사월 노랑 그렇게 이제 네 점이 대작이에요. 근데 한 2년 동안에 이제 걸쳐서 굉장히 그거에 이제 몰두를 했었죠. 그 이제 그 여기 와서 대작을 좀 움켜쥐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화가 작업실에 옮기면 적응 시간이 걸리잖아요. 적응하는 시간이. 근데 의외로 뭐랄까요? 좀 그게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가파르게 막 이렇게 뭐가 요동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월이라는 게 원래 사월 작업이 세월호를 모티브로 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월 모티브가 이제 우리 역사성과 역사적 비극성과 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민족이 지닌 뭐 어떤 뭐랄까요? 아주 그 고난의 근현대사, 분단, 그다음에 뭐 일제 식민, 뭐 이런 것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큰 사건이지 않아요? 그저 세월호라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어떤 중심에 놓고 그동안에 있었었던 쭉 우리 지난 한 1세기에 거친 어떤 어떤 우리 역사성이신 좀 아픈 뭐랄까 고난에 또는 뭔가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전체가 좀 이렇게 하여튼 세월호를 정점으로 끝까지 쭉 오면서 분단문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개선이 안된 상황에서 오는 그 아픈 역사에 대한 문제가 이제 다시 여기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사월 작품을 통해서 그걸 한번 이게 좀 한번 회원급 비슷하게 하여튼 구판을 한번 그 그림으로서 한번 구술 한번 해내는 어떤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세월호 이후에 이제 점차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보름도 작업실을 오픈하자마자 이제 여기서 그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 작업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그 박근혜 정권 때 이제 16년 3월이니까 한참 박근혜가 이제 세게 이제 뭐 이렇게 정점에 있었던 시기였으니까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해 겨울, 가을, 늦가을부터 국민 촛불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비극적인 사월이라고 하는 어떤 그걸 비극성 그 어떤 그 고난의 어떤 거를 담아내는 와중에 그거를 이렇게 그걸 해원하고 그거를 그 위로 임무하는 어떤 그림을 한참 진행하는 와중에 나라 전체가 촛불 집회를 통해서 바꾸나 결국은 하야하게 되고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작품 진행시킨 와중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 말하면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서 작품이 시작됐다가 외적 조건이 조금 뭐 나하고 좀 다른 어쨌든 뭐 뜻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아주 큰 역사적 전환기인 촛불혁명이 완수되고 그걸로 정권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월 작품에 이제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여기서 작업을 시도할 때만 해도 이제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고, 그러고서 한 1년 만에 이제 2017년 3월에 탄핵되고 5월에 대통령 선거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4월 5점이 진행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거를 4월 2017년에 이제 어쨌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2018년에 그 중에 새 작품 노랑하고 4월 노랑, 4월 빨강, 4월 에필로그가 이게 전시단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공개 전시죠. 비공개 전시인데, 비공개 전시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자꾸 뭐라고 그래, 입이 나와서 나한테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해두면 이게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작품 나름대로 불만인 거지. 입이 나왔어요, 작품에. 그래서 보니까 다섯 점에서 두 점은 저 프롤로그하고 소위 말하면 4월 8항하고는 그런 신호가 없는데, 빨강, 노랑, 에필로그가 강력한 그런 신호를 보낸 느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가가 작품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그 품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뭐 묘한 어떤 그 어떤 주고받음이 생겨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작품 자체가 작가한테 불만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렇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니 물론 옛날에도 가끔 가는 그런 경험이 그러고 이제 그게 근데 이제 뒤돌아놓고 보니까 그 다섯 점 중에서 프롤로그하고 파랑이 제일 내 속을 썩였거든. 근데 그 두 점은 괜찮고. 아무 말이 없고. 아무 말이 없고. 좀 순조롭게 나간다라는 세 점이 계속 입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럴 수는 이제 없지. 그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작가가.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제 추가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 3월에 이제 새 점을 갖고 들어온 거죠. 다시 작업실로. 섬으로 다시 옮겨서 작업실로 들어왔다가 그걸 다시 개작을 조금 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4월 말쯤 빨강하고 노랑 대작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에필로그는 이건 완전히 이 에필로그란 그림이 갖고 있는 그 원형이 막 흔들려서 그러더니 결국은 그 대열에 안 들어와요. 6월까지 계속 그 작업을 매달렸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아, 이거는 4월이라는 거는 에필로그를 할 그렇죠. 작업을 할 에필로그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성격의 작품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지로 지금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뗀 거예요. 떼버렸어. 6월 말에. 아예 너는 4월 대열에 들어가지 마. 그래서 다른 작업으로 한 게 이제 저건데 그 슬쩍 걸어놓고 만 거죠. 아직까지. 그러면은 이제 6월까지 어쨌든, 그렇죠. 보름도 작업실에서 4월에 대한 대작을 결국은 4점을 마무리를 진 셈이죠. 마무리. 이렇게. 그게 이제, 이제 그 우여곡절은 아주 좀 남다른 게 있었는데 특히 그 노랑이 4월 노랑 작품이 세월호를 그렇죠. 염두에 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작품이 그 굉장한 격렬하게 그 말을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작품이 나한테 대한 강력한 발언은 뭐였냐면 당신이 뭔데 나를 이런 메시지예요. 아 이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당신이 뭔데 나를. 이 메시지가 이제 가장 그 아마 그 후유증으로부터 지금 오늘 9월인데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 후유증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 4월에 노랑이 그래서 16년, 17년, 뭐 18년 건너뛰고 19년까지 작품이 진행된 상황이니까 그 19년 4월 말에나 이제 그 마무리 그 5월 들어 이제 그 5월 대 거의 가까이 돼서야 이제 5월 4월 말까지 진행된 그 작업 진행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그 되묻는 그 어떤 그 뭐랄까 그게 이제 아주 굉장히 그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이제 좀 보여주는 보고 이제 그 작품을 갖고 이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정은 완성이 된 거죠. 빨강인데 빨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땅의 역사.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것도 역사성을 좀 한번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담아보고 그 역사성 안에서 어떤 민족의 그 자긍심, 긍지 같은 걸 끌어내봐야겠다라는 게 이제 이 작품을 하게 된 동기이자 이제 그 뭐 어떤 그 모티브 비슷한 어떤 그런 생각이었는데 사실 이 작품이 중간에 그 이 인물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완성시킨 거하고 아까 내가 얘기해서 저 인물이 그때는 남자를 위로하는 형식의 인물이었는데 같은 여자 형식인데 근데 그걸 그렇게 바뀐 거고 어쨌든 이거는 2016년 3월에 시작을 해서 2019년 이제 한 4월 초쯤 이렇게